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2014년 5월 19일에 출간됐으니까 벌써 나온 지가 10년이 된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름은 이제 들어서는 알고 있었지만, 별로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굳이 뭐 외국에서 상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읽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이제 그 도서 리뷰 영상 같은 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별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책,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 예, 이게, 프랑스에서 메디친 상을 수상했다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책도, 이 소년이 온다 이책 역시도 꽤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되고 했었고, 또 한강이라는 작가가 외국에서 이 상도 몇번 수상을 했고 그랬을 때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은, 어떤 책이지? 궁금하네라고 생각을 좀 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오늘 이제 소개할 이 책,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이두 책은 서로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나라 근현대사, 현대사의 비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니까 읽게 되면 두개다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책을 주문을 하려고 했을 때, 작별하지 않는데 이 책을 주문할 때 예약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문을 딱 하면서 보니까 이 책은 배송이 조금 늦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얘를 먼저 받았고, 받은 김에, 그리고 이제 먼저 나온 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책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만큼 남았으니까 다음번에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제 느낌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두 권을 다 읽으면서, 특히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는 특히 그런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는데, 작가가 독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몰입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줄거리를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고개를 갸웃갸웃거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예전에 제가 한 오래전에 그 주제사람하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의 책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책들이 좀 있었죠. 눈먼자들의 도시 뭐 이런 책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 주제한 사람하고의 책을 읽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원본을 읽은 게 아니고 번역본을 읽었으니까 번역자의 의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주제한 사람하고의 책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거의 노출하지 않았었던 걸다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지문과 대사가 구분이 거의 안돼 있었던 특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이 책에서도 좀 받고 있어요. 이 책들에서도 받고 있고, 느낌이, 특히 이제 이 사람의 책들은 제가 이두 권만을 읽고 이런 판단을 하기 섣부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두 권에서는 작가는 소설을 내면의 흐름대로 그냥 쭉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료조사 같은 게 부실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고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 작가 내면의 흐름대로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네. 이 책, 소년이 온다는 광주 상무관에서
그 계엄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지키는 이제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독자에게 이야기하듯이 누군가의 독백 같은 느낌으로 이 문장이 전개가 돼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느냐면 책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독백을 그냥 문장으로 다 받아 적어 놓은 것 또는 그냥 누군가의 비밀일기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어떤 그런 현장의 아픔 이런 것들을 좀더 깊이 있게 들려주는 예, 그런 서술 방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광주 그 비극의 현장만을 쫙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이제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야기가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광주 상무관에서 시작을 하지만 건너뛰어서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사람의 현재 모습, 힘들어 살고 있는 모습들, 심리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했다가 다시 과거로 건너뛰었다가 마치 그러니까 현재 사는 사람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리뷰를 이제 쓰려고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보는데 정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좀 찾아보고 관련된 기사도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뭘 봤냐면 한강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설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소년, 죽음들을 지키고 있던 그 소년, 그가 그 광주 비극의 현장에서 지금 책을 읽는 현실에 우리한테 뚜벅뚜벅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은 제목이 소년이 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중저음에 낮게 깔리는 목소리 그리고 음의 고조 변화도 별로 없는 그런 낮은 목소리로 한강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어쩌면 저렇게 말하는 거하고 글쓴게 똑같지라는 생각을 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저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기억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인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 나이이신 분들은 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제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그 제가 활동하던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전국 보이스카우트 캠핑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이제 캠핑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2박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이었을 것 같은데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광주에서 딱한 명이 왔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 광주에서 딱한 명이 왔고 그한 명이 저하고 같은 텐트를 썼었거든요. 그 친구 이야기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나는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워 있다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야, 광주 어떻게 된 거야? 너왜 혼자 왔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였냐면 광주 상황이 사실 되게 심각해. 뭐 장난 아니야. 뭐 무서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 아버지가 아마 경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광주 상황이 심각하니까 너는 이대로 있다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이스카우트 행사를 가라. 갔다가 거기에서 행사 끝나면 아버지가 내려올 때까지 친척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캠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 캠핑이 끝나면 자기는 뭐 수원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뭐 장소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당분간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친구들 또는 뭐 선배들, 형들, 동네 형들이 갑자기 안 보여,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땠느냐면, 왜 우리 어릴 때 밤에 무서운 얘기 주고받잖아요. 뭐 귀신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워했던,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광주에 얽힌 이제 첫 번째 기억이고요.
두 번째 기억은 제 군생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용산 삼각지에 전쟁기념관 자리가 있죠. 그게 육군본부였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89년도에 이제 지금의 그 계룡산으로다가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육군본부 들어가고 뭐 각 3군 본부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용산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다가 병장 달면서 계룡대로 내려가서 군생활을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가끔 용산 지나갈 일이 있거나 해가지고 전쟁기념관을 지나다니다 보면 옛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육군본부에서 뭐 장갑차 운전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경장갑차라고 말하는 장갑차인데 그 장갑차가 또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항상 등장하는 차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속해 있던 부대는 경비부대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비부대가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서 선발대는 먼저 가고 후발대는 서울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내려갔었는데 그때 제가 후발대 편성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육군본부를 떠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대 빠져나가고 이삿짐도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점점점 부대가 비는 모습을 봤었고 그래서 텅빈 부대를 지키고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사 가면서 비는 부대에서 무언가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할 일은 별로 없고 이제 주로 경계 근무 쓰는 건데 경계 근무도 사실 뭐다 비어버린 부대에서 그렇게 힘들게 쓸 일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심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행정부대 건물이었던 곳을 이렇게 이리저리 뒤져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좀 없나? 뭐 그러니까 뭐 쓸만한 것도 좀 가져갈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쌓여있는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에 쌓여있는 책몇 권을 봤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꺼내 들었는데 그게 광주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쭉 훑어보다가 느낌이 어땠냐면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누군가한테 들키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권을 방독면이었나? 그 가방에다 넣어서 이렇게 숨겨가지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한번 이렇게 쭉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였냐면 광주에 그 투입된 병력에 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사진이 몇장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화장실에서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봤다는 게 알려지면 뭔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했었고, 그래서 화장실 천장 위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못했던 그게 나중에 생각보다 아, 이거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했었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뭐 제가 본 기억만 있는 거고 뭐 실물은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정말이냐 뭐저 증거를 대봐 이런 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 광주 현장에 직접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두 사건은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캠핑장에서 만났던 광주 친구 그리고 군대에서 텅빈 부대에서 밤에 몰래 화장실에 숨어서 봤던 그 책, 이두 개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한테 광주 민주화 운동과 제 딸아이에게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혀 다른 결이죠. 저는 오래전이긴 하지만 직접 본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살았던 시절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 거고 제 딸아이한테는 그냥 역사의 한 단면이고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 현대사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저는 이제 어릴 적의 기억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900만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안에 1000만 돌파할 것 같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극장에서 하고 있어서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선뜻 내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외면하고 싶은 또는 그걸 보면 어떤 감정적인 그런 변화를 겪을까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뭐썩 내키진 않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만간 딸아이랑 보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50대 중반을 넘긴 제가 지금 살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겪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시간의 무게, 시간의 쌓임 이런 것 속에서 역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당연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미안의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일단 떠오르는 것만 해도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도 있었고, 박정희 11.6 사건도 있었고, 12.12 사때 광주 민주화운동, 그때 절신없이 구속, 뭐 석방,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IMF, 세월호,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사건 사고 비극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게,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없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현재 진행 중인 비극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런 비극이 계속 추가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참 많은 사진들이 있죠. 뭐 고개 숙인 남자한테 곤봉 치켜들고 있는 무장 군인 모습들, 태극기 펼쳐들고 뛰어나가는 남자, 태극기로 덮인 시체, 교련복을 입고 있는 시체들, 뭐 오열하는 가족들, 상복을 입고 있는 아주 작은 어린 아기들,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희생자들에게는 사실 비극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죠.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진행 중인 비극이고, 아마도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도 결국에 제대로 마침표가 찍히지 못했던 그 사건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제였나 기사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황정민 씨가 그 서울의 봄 이제 그 무대 인사를 하러 광주에 갔는데, 거기에 온 이제 관객들이 플랜카드에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기까지 40몇 년을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보고 황정민이 오열을 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마도 국민적인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금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뭐 빨갱이니 뭐니라 폄훼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 나름대로는 자기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의 비극들은 그 비극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 역시, 예, 이 책은 우리나라 이제 또 다른 비극을 담고 있잖아요. 이두 개의 책을 읽으면서 일단 제가 받게 된첫 번째는, 이 작가의 책들을, 다른 책들은 더 이상은 안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예, 특히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되게 읽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주째 읽고 있는데 진짜 몇장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끝나는지 줄거리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워낙에 이 작가의 작품 자체가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만 뒤적거리게 될 정도로다가 책의 연속성 없게 읽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게 어쨌든, 네, 읽기는 쉽지 않지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제는 작가가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그 선택된 주제에 따라서 작품을 쓰거나, 다 썼다고 하더라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이책 소년이 온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 이두 책이 그런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한강 작가의 집필의 어떤 그런 시간들, 그동안 들인 노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런 이제 그 소설책은 밑줄 그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책에서 몇 군데 좀 눈길 끌었던 부분들을 좀 메모를 해놓은 것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13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그 말을 절반은 믿었습니다. 죽을 수 있지만 어쩌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겠지만 어쩌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조원들 대부분이,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를 이끌었던 대변인이 전날 외신 기자들을 만나 했다는 말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며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지요. 고백하건대 나에게 그런 초연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김진수의 생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도청 밖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동안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에 몸을 실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제 김진수라는 이름도 이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문장이 나오는 건데, 이 문장의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평생 동안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 그 당시 광주에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비겁하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 했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래전 동호와 은숙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던 대화를 당신은 기억한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태극기로. 고작 그걸로 감싸버리던 거야. 우린 라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그 여름으로부터 20여 년이 흘렀다. 한강 작가가 쓰고 도서출판 창비에서 출간한 소년이 온다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겸수미였습니다.